네, 반갑습니다. 제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진놈 학자 논문 발표 완례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고요. 오늘 세 분, 새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세분 박사님께서 논문,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형태인 것 같은데요. 논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시기 전에 간단한 경력 사항과 이제 연구 주제 등등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크게 이제 건북대 유민지 박사님 그리고 서강대 박정훈 박사님이 동남아시아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하셨고 그쪽으로 박사학위를 쓰셨기 때문에 두분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을 맡아주신 홍주영 박사님, 그다음에 최경희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마스 홉스의 하나 논문을 쓰신 김준 박사님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제가 김준 박사님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유민지 박사님. Rescuing Hybrid through a Web of Authorities에 관한 논문을 프레스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가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지입니다. 지금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있고요. 박사를 한 지는 꽤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생업을 하다가 박사 연구한 것들이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전임 연구원으로 있던 연구소에 객원 연구원으로 이제 적을 두고 이제 제일 원래 하던 연구를 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이 와중에서 이제 저를 컨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국제정치학회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돼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체스터, 영국 만체스터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선은 석사를 개발학을 했고요. 개발학을 할 때도 이제 뭐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그홈 컨트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 특히 분쟁과 평화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걸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박사 논문에 이제 석사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디벨로먼트가 막 붐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잠깐 연구소들에서 이제 생업을 하다가 이제 박사를 하러 가게 돼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딱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디스플린이 정확한 뭐 인터내셔널 디벨로먼트 뭐 폴리틱스 뭐 이렇게 분야를 한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인터디스플리너리 학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서 박사를 했고요. 이제 분쟁 대응이랑 뭐 아니면 휴메니테리언 이제 분쟁 대응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이제 저는 피스 빌딩, 스테이트 빌딩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하이브리디티를 얘기하는 걸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박사 논문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를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동티모르 연구를 단독 케이스로 박사를 하게 되니까 연구자로서의 시작을 동티모르 케이스로 하게 된첫 번째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하게 동티모르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미리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학위 논문으로서 시작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티모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 뭐 강의 강연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작업들, 뭐 강연 주로 강연과 동티물에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어쨌든 제가 하는 게 하이브리드의 개념이고 외부의 그러니까 글로 인터내셔널 액터와 로컬이 어떻게 작용하는 그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여서 앞으로는 그 리소스 익스트랙션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이제 그 로컬 사회와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도 이제 아신지 모르겠는데 동티모르가 이제 석유와 오일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곳에서 이제 외부의 이제 그 투자자들 뭐 인베스터들이 들어가서 해외에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그 로컬과 인터랙션을 하고 그 로컬의 문화를 변화시키거나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저는 동티모르에서 보통 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도 하고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가기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시픽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동티모르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케이스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동남아, 아세안 관련한 것들, 동티모르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뭘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지금 제가 발표하려는 논문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요. 제목은 A Web of Authorities in a Hybrid Society, Timor-Leste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드렸던 논문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논문하고 살짝 달라요. 기본 내용은 다 비슷한데 제가 그 논문을 가지고 한 1년 넘게 끙끙거렸었거든요. 제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 논문을 계속 디벨롭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코멘트를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어쨌든 제 박사 프로젝트가 뭐였는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논문의 차례대로 이제 얘기를 해서 리터처 리뷰인 Limits of Hybridity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뭐 질서에서 권위 중심으로 좀 디스커션 옮겨가면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이렇게 그 authority 중심으로 이론을 이용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주장을 할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A Web of Authorities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framework이고 그다음에 이걸 설명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떻게 contribution 할 수 있는지 아카데믹에 그다음에 further research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박사 논문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Hybrid State Formation이라는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 박사를 할 때 저한테 이제 영감을 준 가장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두 가지의 문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카보제와 그 동료들이 쓴 Hybrid Political Orders, Not Fragile State라는 논문이고 두 번째는 Hybrid Forms of Peac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논문, 이 둘 다 맥락이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서구 사회가 가졌던 그 Peace Building과 State Building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로컬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솔빙 어프로치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이제 이식하는 것, 빌딩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었다면 글쎄 거기에는 그거 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사회가 문제가 있고 아노미 사회라고
어쨌든 교정을 하고 진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방면 했던 것인데 이 두 논문 이 두 문헌 자체는 그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라는 것을 이제 로컬과 인터랙션이 상호 작용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는 것들이다. 이 사회는 프리자일 스테이트나 필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폴리티컬 오더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얘기들이고 이제 오른쪽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리버럴 피스라고 하는 그 기존의 스테이트 빌딩 피스 빌딩이 가지고 있던 그 피스라는 개념을 이제 포스트 리버럴 피스라는 개념으로 전환할 때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되게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에브리데이 레벨에서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되는지 12가지 나라의 케이스로 이제 설명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을 보고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이 케이스들이 다루는 나라 중에 이제 동티모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티모르를 선택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연구는 그 크리티컬 스터디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탐험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요. 구성주의이고 케이스 스터디를 케이스 스터디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그 스테이트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굉장히 집중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베버의 그 스프링 오토리티를 만드는 작업 이 작업에 집중한 그 국가론, 국가 모델에서 모델을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동티모르에서는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본 논문이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본 논문의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권위의 관계망, 우리말로 제가 권위의 관계망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 authorities들이 동티모르에는 그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supreme authority 국가를 얘기할 때 청, 딱 이렇게 그런 개념보다는 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권위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그것들이 관계를 맺고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웹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제가 이제 이게 키로 제시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스스로도 약간 뭐 이게 논문 이게 뭐 18,000자 정도 되는 논문을 쓰려니까 아닌가? 얼마 되지? 10만 자가 되겠죠? 10만 자가 넘었나? 굉장히 긴 논문을 사용하니까 이 내용 중에서 역사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풀고 다이나믹을 어떻게 웹이라는 게 형성되고 이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것들을 막 풀어냈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논문으로 딱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쪼개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내가 6천자에 어떻게 다 집어넣지 막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쪼개내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다이나믹을 설명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웹 authorities라는 개념을 좀 더 촘촘하게 잘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돼야지만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스스로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걸 계속 그 케이스로 풀어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걸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 스스로도 논문으로 압축적으로 만들어서 내려고 할 때 이게 좀 더 다이나믹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 막 이러니까 이걸 잘 못하는 것을 한 4년 정도 묵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키를 하나 얻었는데 이제 그 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아마 제 발표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부제를 제가 이렇게 이센셜리즘과 듀얼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 2009년에 이제 볼크 부제와 그 동료들이 이제 그 기념비적인 논문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제 저희 분야에서 피스빌딩 스테이트빌딩 하는 사람들이 이 논문으로부터 다 시작을 하는데요. 이 논문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약간 붐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에서도 하이브리드라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이제 폴리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폴리시 논문, 목소리가 중간에 작게 들리는데, 네.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폴리시 오리엔티드 논문에서도 폴리시 서클에서도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사용 그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개념이 뭐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하이브리드 코트, 뭐 하이브리드 피스 빌딩 뭐 이러면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초기에 사용이 될 때는 이게 이렇게 다이나믹을 설명하는 거고, 인터랙션을 설명하고, 이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관계성이 중심이 된 이야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분석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본질, 이두 가지의 그 엔티티를 만들게 되고, 그 엔티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본질과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을 계속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센셜리즘이라는 것에 또 다시 회귀를 한다. 근데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듀얼리즘, 니들 계속 다이나믹을 보고 되게 복잡성이나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었어? 근데 계속 그두 가지 인터랙션을 보면 그 기존에 있던 시스템 더 강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아니면 결국은 너희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들이 결국은 그 인터내셔널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종국적으로는 그게 다시 리버럴 피스가 반복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하이브리드라는 비판이 굉장히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자체가 진짜 쓸모가 있는 거야라는 것까지 돼서 이제 비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개념상으로 계속 의미가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다양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인터랙션, 관계성과 다양성, 만들어지는 그 다양한 지점들을 설명을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이나믹을 설명하고 복잡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인데, 그래서 종국에는 그 아주 다양한 미시서사들이 결합이 돼서 그것이 결국은 대양서사로서 읽혀질 수 있는 그 이만시페이토리 피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이건 여전히 유용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계속 돌고 돌았던 그 이센셜리즘과 듀얼리즘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수 있을까?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럼 오더라는 개념에서 좀 오토리티라는 개념으로 좀 전환을 시켜보자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본의 오더라는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질서라는 것은 어쨌든 리버럴 질서와 넌 리버럴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질서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이렇게 thing, entity라고 계속 보고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더는 결국은 계속 사람들이 반복되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들이 결국은 그 권위가 작동을 하고,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그 작동을 하면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질서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자. 그래서 그러면 권위라는 것을 좀더 집중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권위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관계적 개념. 권위라는 거는 사람들과 그리고 인스티튜션이 갖고 있는 그 룰과 프린시플과 그 프랙티스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가의 관계성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그 권위를 또 대리하는 사람들, 그 액터와의 관계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관계성이 중심이 되는 단어, 질서가 아니라 오더라는 단어를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오더, 오토리티로 이제 키워드를 좀 중심을 옮겨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또이 오토리티가 그 다이나믹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 말고도, 이제 오토리티를 만드는 그 소스가 되게 많다라는 게 이제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권위의 소스가 되게 다양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오토리티즈라는 것을 이제 하이브리드 퍼블릭 모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인지 설명하는 툴로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웹 오브 오토리티즈를 보면 이제 오토리티즈가 무엇인지를 규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오토리티즈를 만드는 소스들이 무엇인지 그 다양한 소스들을 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인게이징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폴리티컬 오더스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툴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다이나믹을 설명할 때 있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이브리드 그 안에서 이제 그 인스티튜션의 오토리티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소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스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 그 사라지는 그 기제는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양한 소스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소스들 자체가 그 오토리티즈의 똑같은 영향력으로 그 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소스들이 있는데 뭐 그 다양한 소스들이 어떻게 뭐가 더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다이나믹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에 따라서도 것들이 중요도가 드러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boundary making이랑 common finding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름과 같음이라는 것을 계속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 권위의 소스가 좀 더 강화되고 분명해지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서로의 그 같이 협력하는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다이나믹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의 방법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15분이어서 길게 얘기를 하면 이제 동티모르에 있는 훨씬 재미있는 얘기들, 권위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권위들이 무엇이고 이 권위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제가 찾아낸 그 다양한 권위의 소스라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authority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authorities가 이렇게 normative하게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되게 descriptive하게 접근을 하느냐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이 막 argument가 있긴 한데 저는 그 descriptive한 접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어차피 norm이라는 거 뭐뭐 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descriptive한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발견적 작업에서는 descriptive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나열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권위의 소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 제가 스테이트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후반부 3개 정도 이 3개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국가성이라는 스테이트니스라는 걸 만들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상위 이 두 분은 조금 더 약간 부딪히는 개념이 있는 그런 소스들일 것 같은데 이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논문에서 충분히 잘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풀어내는 작업들을 지금 쓰는 논문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쨌든 그 이세션 위치가 듀얼리즘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인터내셔널 피스빌딩이나 디벨로먼트 하는 사람들이 그 로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로컬 커뮤니티가 어떤 사회인지 내가 이 프로젝트 이러한 걸 넣었을 때 어떤 작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그림을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제 논문이 좀 더 기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non-liberal society의 state formation의 과정을 그 다양한 권위들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네 번째는 좀 한계점이긴 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새로워? 그 질문을 늘 듣거든요. 이게 크레올이 맞아? 하이브리드라는 거 얘기를 할 땐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그게 새로운 발견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새로워. 그거 종국에는 그냥 리버럴 피스의 형태로 넘어, 리버럴 피스 빌딩의 형태로 좀 나아가는 거 아니야? 스토리가 결국 그렇게 될것 같은데. 네 얘기는 역으로 보면 베버의 국가론을 훨씬 더 강조해서 그거를 증명하는 이론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시 서사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미시 서사들을 더잘 풀어내는 작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가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케이스 스터디, 단독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이 관련 동남아가 아니라 동티모르에서 시작해서 이제 더 서쪽에 이제 동쪽으로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시기랑 지역은 다르지만 저도 그 넌베버리안 스테이포메이션을 원래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반가운, 제가 무슨 그 하이브리드나 웹뭐 그런 개념을 쓴건 아니지만, 예. 논문이 그런 쪽이어서, 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박정훈 박사님, 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0분 정도 발표하셨고, 박정훈 박사님도 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은 시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선생님들? 아,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학부 때부터 산지한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사투리를 좀 심하게 써서 조금 의사소통에 좀 장애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신윤환 선생님처럼 좀 의사소통에 장애가 약간 사투리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황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 있는 박정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권위주의 정치제도의 유산과 선거동원 인도네시아 복지정의당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그 박사 논문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제 발표하고 좀 제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건 뭐 소개를 하라고 해서 제가 PPT를 만들어 봤는데 좀 예, 정말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는데 그래도 예,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하고 정외과 나왔고 이제 석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갔다가 저기 박사는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했습니다. 저는 2020뭐 정식으로 졸업한 거는 2021년 올해 5월에 했고요. 석사 때부터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무슬림 정당 정치, 특히 이제 복지 정의라고 한국어로는 복지 정의당이라고 하고 이제 현지어로는 파르타이 까리나 스트라고 하는 픽베카에스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석사 때부터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베카에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 집단은 이제 1970년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슬람주의 지하 학생 운동이었습니다. 지하 학생 운동 출신의 지하 운동이었는데 이제 98년에 이제 수와르트 정권이 갑자기 몰락을 하면서 이 정당은 이제 이슬람주의도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뭐 탈레반과 같이 정말로 그냥 극단주의적 세력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이집트의 무슬림 브라더후드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형제단의 옹건주의적 경향을 따라쫓아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슬람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정치 사상에 심취를 한그 일련의 무슬림 대학생 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수하르트 정권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정당 정치로 가자. 정당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은 결과로 우리 이제 이슬람화를 고쳐보자. 그렇게 한 집단이 이제
이제 복지 지금 원래는 정의당으로 1999년에 정의당으로 이제 창당이 됐다가 2002년에는 복지정의당으로 이제 재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슬람주의 정당과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슬람 그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가 뭐 특별하게 그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이념을 좇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그 정당 정치학자들이나 이제 선거학자 특히 동남아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복지정의당에 주목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이 정당만은 이제 이슬람 인도네시아 이슬람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이슬람파라고 좀 뭐 분명하게 하진 않지만 닥과라고 해서 이제 이슬람 그 이슬람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분명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분명한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아주 잘 조직된 그 특히 기층 조직이 잘 발달돼 있는 그 제도화 수준이 아주 높은 정당이라서 특히 뭐 한 성적은 한 4등 5등밖에 안 됩니다. 총선에 4등 5등밖에 안 되지만 논문 수로는 1등입니다. 뭐 아주 많은 지금 뭐 댄 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토마스 페핑스키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 선거학자들은 대부분 이 정당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 논문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이렇게 썼고 지금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있는데 이제 그 다행히 이제 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의 그 전임 연구 인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서 2021년 9월부터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그 서강대에서는 동남아 동남아시아 정치하고 경희대에서 이제 저 이제 양적 방문과 특히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그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제 논문 그 박사 논문이 이제 페이퍼가 네 개가 서론 빼고 페이퍼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제가 이제 그 퍼블리시를 그 최근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아시안 스터디즈 리뷰하고 저널 오브 이스트 아시안 스터디즈에 이제 그 퍼블리시를 했고 이 지금 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챕터 중에 제가 퍼블리시를 아까 유민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되게 나이스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이게 저도 이제 지금 갈 길을 헤맨 이제 그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제가 이제 그 이슬람 이제 제가 지금 스코프가 분석 단위가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쪽까지만 이제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의 그 이념에 영향을 받은 그 집단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 특히 터키의 정의개발당 그리고 이제 모로코의 정의개발당 그리고 이집트는 지금은 이제 해산됐지만 이집트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의 무슬림 형제단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정의개발당 다들 정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Just 그 아딜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근데 이 저 정의당 계열의 이슬람주의 정당이 사실은 근데 선거 결과가 다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에르도안이 근데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4등 5등이 그냥 그냥 중견 정당으로 선정했고 아예 그냥 그 진입하다가 그냥 이제 그 원내 진출도 못한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런 베리에리션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VDM이라든지 아니면 폴리티라든지 이런 계량적인 스코어를 보면은 사실은 민주주의 퇴행을 겪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사실은 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 필리핀 이렇게 세 개국을 이제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가 제일 그래도 앞서 있고 그 중간에 필리핀 그리고 태국은 아예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권위주의화를 겪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 퇴보도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정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인도네시아를 못 가니까 좀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보니까 2019년에 인도네시아 지금 한국에 이제 약 5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좀 살고 있는데 제 국민 투표 성향을 보니까 그 본토와는 다르게
완전한 그 본토에서는 1%도 못 얻었던 세속주의 정당이 한 20% 이상을 얻고, 그 양극단에 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복지정의당 이슬람주의 정당이 또 한 25% 정도, 그러니까 약간 쌍공정 그 이념적인 스타일을 나타내더라고. 이게 그 본토하고는 완전 다른데 왜 이런 결과가 많은지, 왜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의 어떤 세속주의적 문화 경향이 이런 인도네시아인들의 어떤 정치 성향에 작용 혹은 반작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연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역시 또 복지정의당에 대한 연구인데, 이제 기존 연구가 왜 복지정의당이 이제 정말로 밑바닥에서 지금 한 9% 정도, 8.5%에서 9% 정도의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성장을 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학자들이 그 제시하는 요인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다는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 요인입니다. 그 무슬림 중산층들이 1970년대 이제 소득 수준이 성장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생겼고, 그거를 이슬람에서 이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 무슬림 중산층, 도시고주 무슬림 중산층들이 이 정당을 지지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10년간의 이슬람화가 정말 많이 진행됐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복장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슬람화가 정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이슬람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이슬람주의 정당을 더 지지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당 내 요인인데, 이 요인을 드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념 투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념적으로 아주 정밀한 파티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하는 거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기쿠야 하마요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복지정의당만이 이제 선거 기간,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정당들은 거의 선거 기간에만 작동하거든요. 다른 데는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복지정의당만이 유일하게 비선거 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무료교육, 무료의료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해서 이런 거에 가마감독 유권자들이 리스폰스를 한 거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 세 가지 질문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인접지역간에 상당히 큰 폭의 복지정의당 지지율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아까 유민희 선생님께서 약간 언급하셨는데, 동부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기독교나 가톨릭 인구가 90%가 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복지정의당이 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지정의당 같이 민주화 이후에 결성된 정당의 선거 동원은 이전에 30년간의 수하르토 군인주의 정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적 토양이라든지 환경과는 아예 무관하게 그 선거 동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저는 이제 교차 지역 분석을 통해서, 복지정의당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정당의 선거 동원에 관한 이제 새로운 설명틀을 좀 제시하고자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적 연구 방법이 약간 그 방법적 위험이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어떤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은 좀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서 풍부한 정보를 조금 획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페이퍼에서 채택한 연구 틀은 이제 내재 분석이라고, 이제 nested analysis라고 2005년에 그 리버만이 그 제시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혼합, 믹스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그레이션 같은 이제 양적 방법을 먼저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적 연구를 이제 수행하는 건데, 그리고 지적 연구를 수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시 그 양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시 검증하는 그런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제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예비 양적 분석, 그 프리리미널리 그 약 NLA 혹은 이제 예비 양적 분석에서 저는 이제 그 종속 변수를 2014년 총선에 그 복지정의당의 시군 지지율,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한 500여 개의 시군으로 있는데 전체 지지율을 전체 시군의 지지율을 이제 종속 변수로 두고 그 독립 변수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 연구에 나와 있던 설명 틀을 다시 변환해서 변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슬람의 파이어티, 그리고 이슬람의 파이어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슬림의 비율, 그리고 무슬림 학교의 무슬림 기관, 예를 들어서 뭐 기도 예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모스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비율, 그리고 이슬람 학생들의 비율,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슬람의 파이어티라는 변수를 구성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 경제적 지표, 각 지역별로 각 시군의 사회 경제적 지표를 이제 제가 이제 콜렉트를 해서 이제 그 리그레션을 돌려 봤습니다. 그 결과 복지정의당의 지지 기반은 이제 그 무슬림 비율과 교육 수준이 높고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 지역에서 복지정의당이 좀 더 이제 많은 지지를 얻는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기존 연구를 일부 지지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중산층에 대한, 특히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DP 퍼 캐피타가 사실 이게 안 나옵니다. 그 시그니피컨트가 안 나와서 그 복지정의당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무슬림 중산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복지정의당의 그 지지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서 기존 연구를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지적 연구는 이제 기존 연구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두 곳, 그리고 기존 연구가 제대로 설명하는 걸 한 곳에 세 군데를 비교 연구를 해서, 그러면 왜 기존 연구가 설명을 못하는지, 왜 어떤 곳은 기존 연구가 제대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랜덤으로 돌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복지정의당이 그 실제로 획득한 지지율과 제 모델이 예측했던 지지율과 가장 이격이 나는 두 곳을 골랐는데, 첫 번째는 골론달로시입니다. 골론달로는 여기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시는 여기 있거든요. 술라비 시스템 복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복지정의당이 8% 정도는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5%밖에 못 얻었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응아다 군이라고 저기 플로리스 섬 그 중부에 있는 여기 그 플로리스 섬에 있는 그 군인데요. 군 지역인데요. 실제로는 8.5%를 얻었는데 예상하기로는 1.9%밖에 얻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6.62% 정도 더 큰 득표를 얻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이제 모저꼬로토 군이라고 이제 동부 자바에 있는 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와 예측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좀 비교 연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간략하게 이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이 페이퍼가 15,000자 가까이 이렇게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이것도 문제긴 한데 이제 요 그 지적 연구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를 이렇게 그냥 이제 비교를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고론달로시는 아까 술라베시섬 북부에 있던 그곳은 제가 다녀봤던 곳 중에 가장 이슬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술도 못 마셨고요. 외국인이나 불법으로 술 마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뭐 이제 그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지방자치조례들이 한 10개 정도 저 만들어지고, 이슬람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의당을 포함한 이슬람정당의 지지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 제가 이제 현지 조사를 위해서 찾아보니까, 자바와 수마트라 같이 이슬람의 정치 세력화가 20세기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졌지만,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우다툴 울라마나 무하마디아 같은 어떤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정치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사실은 이제 그 가문 중심의 정치 엘리트들 중심의 정치 환경이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는 되게 작은 정당인데 사레카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정당이긴 하지만 전국적인 지지를 못 얻은 정당이었는데, 근데 그 정당의 당수가 그 정당의 당수가 20세기 초에 골론달로 지역, 특히 북부 솔라웨시에서 아주 큰 개인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정치적 이슬람의 중심으로, 무슬림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정치 조직화가, 정치 동원이 진행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수하르토 정권이 이제 65년부터 탄생한 수하르토 정권 당시에 그런 유력 가문 출신의 지방 엘리트들이 전부 다 수하르토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정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정당을 버려버리고 골카르라는 이제 수하르토의 원내 세력에 다 흡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골카르와 지역 무슬림 엘리트 간의 정치적 연대가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남아있고, 골카르가 그 수하르토 정권이 망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그 정당으로 살아남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그 지지를 얻고 있는 데 반해서 이제 골론달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한 40에서 50% 정도의 지지를 지금 현재까지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적인 당 같은 경우에는 신생정당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조직원들이 사실은 그 정치적 엘리트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거의 한미한 가문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러한 그 골론달로의 유리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정당, 특히 이제 그 지역 정치 엘리트와 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정당들은 상당히 낮은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응아다굴인데, 여기는 가톨릭 인구가 90%인데 복지정의당이 2014년 총선에서 거의 9%가 가까운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찾아보니, 이게 이제 응아다군과 같은 경우에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가톨릭의 전례에 의해 가톨릭 중심으로 한 정치적 동원이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하르토 정권이 생겨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골카르라고 하는 그 정치 조직이 가톨릭 유권자들의 지지를 흡수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그 골카르가 지역 유지들, 특히 지역 엘리트들의 그 정치적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다 들어주지 못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30년간의 경제적 낙후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는 이런 목소리가 너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엘리트들과 골카르 사이에 지역 정치 엘리트들이 골카르를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당을 조직하거나 다른 정당에 가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그 극단적인 인물과 후원주의적 투표 현상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못 살다 보니까 금권 선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이 주는 어떤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속을 우리 뭐 어디 하나 마을에 뭐 우물 하나 지어줄게 뭐 이런 같은 약속을 중심으로 그런 소위는 패트런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돼서, 그 사실은 정당의 기능이 이 응아다군에서는 다른 어떤 이슬람 인도네시아 지방보다 훨씬 더 미미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백카에스의 그 복지정의당 2014년에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사실은 그 당시 당 지도부들이 가톨릭 유권자들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비무슬림 지역 인사들을 이제 공천을 하고
지역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더불어서 상당히 지역 무슬림이긴 했지만 상당히 돈이 많다고 예 하겠습니다. 그 상당히 지역 내 행사 같은 거 참석 잘하고 도네이션 잘하고 거기다가 지역적 인망도 높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공천을 시킨 결과였다. 그래서 인물 투표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조 꼬르또 고문 같은 경우에는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골가르는 그 수하르트 정권 이전에 생겨났던 균열 정치. 그러니까는 정치적 균열이 현재까지도 쭉 이어져 있고 골가르와 수하르트 정권 그 고린주의 정권의 영향력이 그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적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정치 균열이 부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곳이 이슬람주의자들과는 조금 약간 그 정치적 종교적 견해가 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 이후에 이제 이 지역 그 모조코르토 군의 그 복지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교육 수준이 높은 비전통주의자.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상 이제 말씀을 그 스킵을 하겠지만은 전통주의적 무슬림 관점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뭐 좀 현대식으로 그 현대식으로 다른 그 이슬람적 해석을 하는 소수의 그 교육 수준 높은 무슬림들만 이렇게 이제 그 복지정의당을 지지하는 이렇게 되게 그 어떻게 말하면은 립색깔 로컬이 말하는 동결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뭐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지적 연구의 그 인플리케이션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제도화 수준 높은 복지정의당도 그 정치적 동원에 있어서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더라.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상황은 수하르트 정권 이전에 존재하던 정치 균열이 현재도 동속하는지 그리고 수하르트 정권 당시에 선거 정치를 장악해 버렸던 골가르가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히 지역 정치라고 하면은 지역 엘리트와 큰 그 연관 그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자신이 득표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좌우되더라. 그래서 복지정의당에 있어서 이런 지역별로 다른 정치 상황은 곧 그 다른 정치기계 구조의 차이 정치기계 구조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경제적인 그 환경이 비슷하더라도 정치기계 구조가 달라버리면 좀 큰 득표율에 복지정의당의 지지율에 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헌이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조꼬르또 군과 같이 종교의 바탕을 둔 정치 균열이 일본에 가는 제가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은 정치 균열이 그 수하르트 정권에서 파괴가 안 되고 꾸준하게 남아 있었던 곳이 그나마 기존 연구가 잘 기존 문헌이 잘 설명하더라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티드 애널리시스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제 지적 연구에서 찾았던 것을 다시 변수화 시켜서 그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변수를 새로 집어넣는데 그거를 이제 첫 번째는 지역 내 복지정의 그러니까는 이제 2004년 이제 그 이전에 총선 투표 가운데 후보자의 득표율은 복지정의당 지역 내 복지정의당의 2004년 총선의 총 득표 가운데 최다 득표한 후보자의 득표 비율. 그러니까는 이제 얼마나 그 한 지역이 인물의 투표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념이라든지 정당 투표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좀 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세 변수들이 제가 현지 조사에서 찾았던 제도적 변수, 그러니까 지역의 정치 균형 형태와 골가르의 정치적 장악력, 현재 나도 남아있는 골가르의 정치적 장악력을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해놓고 지금은 제가 지금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 상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authoritarian legacy를 변수화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지금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변수 투입 이후에도 설명력이 크게 안 늘어나더라. 아까 처음에 이제 예비 양적 분석에서 이게 adjusted R-square가 0.3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풀로 했을 때 0.32가 나왔는데, 그러면 0.02가 늘어난 건데, 그거를 갖고 제가, 아,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다, 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지도 교수님한테 많은 걸 수정하거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이제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조금, 사실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입했고, 제가 생각했던 저의 방법 론적 지향은 믹스드 메소드라고 하는 것에 이게 결과물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authoritarian legacy, 그리고 정치 균열, 지역 간의 다른 정치 균열을 변수화 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게 지금 현재 저의 과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박종원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요두분 박사님 발표를 듣고 일단 두분 토론자분께 토론을 좀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홍지연 박사님, 홍지연 교수님께서 유민지 박사님 그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과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 저는 이제 계량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고 실증 연구만 지금 거의 10년 넘게 해서 마지막 이제 이런 트레이닝을 받은 게 외교학과 때 여가지고요. 사실 굉장히 새롭고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잘 모르는 지역에 대한 논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실 내용상의 코멘트는 굉장히 피상적이시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지금 트렌드를 못 따라잡은 지 정말 오래됐고 아까 이게 오래된 이론이라고 하셨는데도 저는 사실 읽으면서 새로 공부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혹시 실증 연구를 하는 리뷰어를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케이스 자체가 다른 분들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동티모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현장 필드 리서치도 하시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더 드무실 거고 그래서 케이스 자체만으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컨셉을 사용하셔서 이제 리버럴 오더 쪽에서 보기에는 그냥 위크 스테이트에 불과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다양한 권위가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매일의 삶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 주체를 중요하게 뽑으신 게 제가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토속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토속 정체성에 해당하는 룰이 그리고 식민지 시대부터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온 천주교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티모르 정부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장 인상적이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단순히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늘할때 사실 서구나 미국에서의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뭐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이어야 되고 제도로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고 rule of law 이런 식으로 항상 딱 정형화된 그 국가 그 여기서 베벌리안이라고 많이 하시는 그런 체계가 딱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 몇 이제 그거에서 아주 깊게 파생된 이제 레셔널 초이스를 제가 그동안 포지티비스트로서의 삶을 계속 살다가 그거로부터 여러 발자국 물러나셔서 보신 그 국가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었고요.
사실 그 제가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봐온 문헌에서 동티모르 같은 국가는 그냥 국가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뭐 위크 스테이트, 뭐 페일드 스테이트, 프레자일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항상 그냥 단순하게 치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국가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국가가 기득권, 여기 나오는 뭐 토속 정체성이나 뭐 처치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다 국가를 약화시키는 그런 기득권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된 문제를 어떻게 보면 현지의 관점에서 훨씬 더 자세히 봐주시고, 그런 면에서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리프레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웹 오브 어서리티라는 컨셉도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특히 마지막 부분에, 지금 현재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각각의 인터랙션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무래도 실증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실증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더 이제 다른 이제 비전공 팀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도표 같은 걸 그리셔가지고 세 가지 축이 있고 각각 어떤 역할을 이제 전통적으로나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텐션이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조정되고 이런 이렇게 표를 간단히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딱 눈도 시각적으로도 끌고 도움도 많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점들이고, 이제 약간, 약간 이해가 안 됐다거나 비판적인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게 이제 중간에 피스빌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논문의 컨텍스트는 이제 내전 상태는 끝나고, 혹은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전쟁 상태는 끝나고, 국가 형성 과정인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저는 그 이론 자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술해 놓으신 거 상으로 보면 이제 피스빌딩에 더 가깝게 형성이 됐던 개념으로 읽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권위가 그 생기는 차원에서 약간 헷갈리는, 이제 국가 형성의 그 시각으로만 보기엔 헷갈리게 서술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스빌딩과 그 스테이 빌딩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 하이브리드나 웹 오브 어서리티 개념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코멘트가 이거랑 또 연관이 돼 있는데, 피스는 약간 현상적인 거라고 본다면 스테이트는 어떻든 약간의 제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체계이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웹 오브 어서리티라고 하시는데, 이제 뭐 피스라던가 뭐 에브리데이 라이프라던가 레지티머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국가라고 하면 제가 뭐 역시 포지티비스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드한 제도들이 나오잖아요. 군대라던가 치안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동티모르 선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선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생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국가의 영역으로 피스 빌딩의 단계가 지나면서 혹은 이제 뭐 깊어지면서 들어오는데, 그럴 때 오소리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요 지금 설명하신 웹 오브 오소리티 상에서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뭐 세금을 누가 걷는지, 뭐 예를 들면 그 사람 명부에 대한 그 명부를 국가가 확보하지 못해서 교회에 있는 명부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있었는데, 이런 하드한 국가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증을 저는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현재. 그래서 그리고 그한발더 나아가서 들었던 생각이, 과연 이런 교회나 토속 정체성 같은 다양한 권위가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게 변환기에 혹은 그 동티모르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러지, 이제 점차 정부의 부재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오토리티였다가 점점 동티모르의 국가가 확고화되고 제도화되고 체계화되면서는 이제 점점 그 권위가 줄어들 다이내믹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럴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 동티모르의 이제 체계화된, 더욱더 체계화될 국가와 함께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약간 들었고요. 좀 세부적인 질문을 드려도 된다면, 지금 현재에서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카톨릭 철치는 확실하게 제가 감이 오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했고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근데 그 토속
뭐 신앙이라 그래야 되나? 그 루리컵 그거는 그게 무슨 조직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인지 이게 전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았어요. 토속 신앙인지 그래서 그 검색을 해봐도 막집 모양만 나오고 자세히 자세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우마 루릭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만 알고 제가 더 이상은 알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소개니까 더 자세히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레지티메시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세 가지 오토리티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빈 공간은 누가 뭐가 채우는지 어떻게 채우는지 아니면 그빈 공간이 질서가 그빈 공간에서 질서가 없어지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동티모르 케이스를 굉장히 잘 아시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유 박사님의 가장 큰 강점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용하시는 이론이 얼마나 보편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요즘 이제 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비롯해서 얼마나 이 서구 중심의 국가 형성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지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 설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 이어서 최경희 박사님께서 박정원 박사님 논문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로 있는 최경희고요. 오늘 토론을 맡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정말 이렇게 박정원 박사님 우리 발표를 딱 들었으니까 굉장히 이 3장이 아픈 소리긴 하지만 엄청난 문제의식과 고민과 도전의 챕터였을 거라는 생각이 참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원 박사님 저랑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는데 박사를 공부하러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PKS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백가이스라고 하거든요. 아베제의 그 발음 때문에 백가이스라고 하고, 이제 PKS 정당을 백가이스로만 석사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라는 그 집념. 정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인구 규모가 네 번째로 큰, 사이즈가 큰 국가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1998년 이후에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지구상으로 최대로 무슬림을 보유한 무슬림 1위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이 다수이면서도 민주주의를 성공한 케이스의 국가에 대한 인도네시아 연구는 뭐그그 가치의 중요성은 뗄라 뗄수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 무슬림 디모크라시와 관련된 기존 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례로 많이 얘기됐는데 이 터키는 최근에 좀 어려운 지점에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서야 정권이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에 무슬림 디마크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무슬림 정당 중에 이슬람 정당들 중에 민주화 이행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한 이 PKS, 백가이스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가 뭉쳐서 아세안이 있는데 그 아세안의 많은 이슈 중에 정치 안보, 그다음에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정치 또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200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정치학회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비교 정치 쪽으로 한국하고 동남아 네 개국을 비교하는 건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2004년도라면 정말 한국에서 동남아 하면은 전혀 알죠. 근데 최근에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관심이 받게 돼서 한국 국제정치학회 안에서도 이렇게 두 명의 동남아 학자들이 이제 발표하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 이 얘기를 뭐냐면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교 학회에서는 굉장히 모델 중심적으로 이론 지향적으로 가는 트렌드가 있고 이제 제가 국제정치학회를 최근에서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2, 3년 처음으로 평생 회비를 내고 처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최근이에요 2, 3년. 그 전에는 한국 동남아 학회를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동남아 학회는 다들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이 갈등, 또는 갈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큰 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정은 박사는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혼합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한 17년 동안 양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가 동남아 한국 연구자들하고 만나보니까 질적 연구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소화시키지 못했는데 박정우 박사가 이거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아직 완벽하게 해소를 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이거를 3장을 통해서 도전하고 마지막에 이 양방, 질방, 다시 양방으로 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남아 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동남아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이렇게 벽을 넘어선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다시 새로운 변수를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 변수를 못 찾는다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 안 가도 일단 양방, 질방을 통해서 여기까지 결론 난 것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더 완성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양방으로 선택했던 세 개의 사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연구들은 다 내셔널 레벨에 있는 중앙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연구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고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지역 정치에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의미 있는 가설을 통해서 세 개의 군, 즉 자바섬, 그다음에 누사팅가라 티무르라고 하는 정말 이 플로레스 섬, 그다음에 술라웨시 이 17,000여 개의 섬으로 되어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큰섬세 개의 대표 지적을 해서 비교를 연구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내부에 또 질적 연구를 통해서 도출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저의 질문은 이제 아마 이제 박정훈 박사님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또는 제가 이제 궁금하게 들었던 그 부분인데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민주화 이행 이후에 그 이슬라미제이션, 이슬람화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수로 등장했던 거. 즉 일종의 인도네시아의 12, 13세기부터 이슬람이 외부로도 들어와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개성이 이슬람화가 진행이 됐지만 이게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변수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32년 수하르 또 집권 기도 동안에 이 이슬람 세력들을 탈정치화했기 때문에 민주화되고 나오면서 증폭이 된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행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요소가 됐다. 그래서 폴리티컬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이게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또는 남아시아와 이런 차별적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설명해 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폴리티컬 이슬람에, 이제 여기 국문 논문에는 그것이 잘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슬라믹 파티랑 이슬라미스트 파티, 즉, 이슬람 정당과 이슬람주의 정당은 사실 폴리티컬 이슬람에서 두 축으로 존재하는데,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백다에스를 이 논문에서는 이슬라믹 정당으로도, 이슬라미스트 파티라도, 또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예.
과연 이 백가이스의 이슬람 정치에 있어서 그 정당의 이념을 이슬람 정당으로 보시는지, 이슬람주의 정당으로 보는지, 또는 지역적인 바다 차이가 있는지, 아까도 백가이스가 기존 정당과 달리 이념화 정책화됐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설명이 좀더이글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화가 중요한 정책 변수가 됐지만 투표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 왜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계 사례로 봤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아마 박정우 박사도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2016년 소위 말하면 아옥 사태로 벌어진 이 일. 이 아옥 사태가 이슬람화의 가장 정치적인 변수의 등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백가이스가 아무리 이슬람화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등장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2016년 이후에 저는 이슬람화라고 하는 정치적 변수가 더 강하게 드러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의 백가이스의 설명이 아직도 퀘스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후에 더 등장해서 유의미한 투표 결과를 등장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2014년 대선과 2019년 대선에서 완전히 그 지역의 투표 결과가 변동되어지는 건데, 아까 말했던 이 고론달로 시도 2014년 대선 결과와 2019년 대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2016년에 아옥 사건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화라고 얘기했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정치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PKS에서 향후 정치 활동의 폭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박사학위 논문은 2016년의 변화 이후의 변화는 담지 못했으니까 이 이후에 연구를 하면서 이건 어떻게 이제 백가이스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마지막에 그 기존에 일종의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마지막에 사례에서 봤었을 때 1955년이라고 얘기하는 1955년의 선거의 결과가 지금 사실 중앙이라고 하거나 전국적인 측면에서 같이 그런 스타일로 나타나는데, 고론달로와 응하다가 조금 다른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 로컬 폴리틱이라는 것의 작용, 그다음에 사회적 균열의 수하르트 시절에 만들었던 그 균열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저는 2000년대 이후에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가 최근에 투표 결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1998년 이후에 지금까지 변화하고 2000년대 이후에,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에 인도네시아 사회가 변화하는 압축성장이란 변화, 즉 사회적 균열 요소라고 하는 것도 조금 다르게, 지금 인도네시아 사회가 변화하는 폭과 시간을 봤었을 때 굉장히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조코비 대통령이 지금 샤리아 경제를 위로부터 플래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였지만 이슬람 금융 베이스나 이슬람 경제 베이스로 위로부터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 2019년 이후에 굉장히 샤리아 경제를 위로부터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와 아래의 요구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 즉 이슬라미제이션, 이슬람화라고 하는 거에 정치 경제적인 효과는 조코이 정부서부터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백가스의 정당 활동도 오히려 지금 더 종교적 이념 정당으로 더 기대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최경희 박사님. 두분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먼저 발표하신 두 박사님 답변을 듣기 전에 혹시 관객이 많이 오디언스가 많진 않지만 네.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이런 그 저런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혹시 뭐그 다른 분께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가 아, 네. 우리 저 김준석 교수님 뭐 바른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아, 네, 대여섯 분 그럼요. 이상을 네네, 예. 네 전재성 회장님 뭐 이용욱 교수님 또 다른 분들 다 반갑습니다. 제가 늘 들어오고 싶었는데 동그 생할 때 기회가 없어서 잘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왔고요. 한 30분 조금 되기 전에 나가야 될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바른 기회 얻었고요. 두 네. 분 발표 동남아를 평소에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발표 들을 때는 아 재미있다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초보적인 생각만 하면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그최 박사님 토론 내용 들으니까 제가 오늘 엄청난 발표 두 개를 들었다는 거를 뭐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 지적으로 네뭐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서 주셔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집행 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오버하나요, 회장님? 네. 아니죠, 괜찮죠? 네네. 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신진 연구 계속 기회 되면은 또 동남아도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다른 분 혹시 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없으시면은 그러면 그두분 박사님 일단 박정훈 박사님부터 토론에 대한 그 리스폰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최경희 선생님은 제가 예전부터 참그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에 를한 한우물을 파신 1세대 분이라서 저는 예전부터 참 좋아했던 분인데 이렇게 또 이제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코멘트 이제 그 칭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바로 생각나는 것만 좀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이슬람이 폴리티컬 이슬람이 예전과는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변모한 것은 100번 옳은 말씀이시고 특히 2010년 이전에는 학자분들이 인도네시아의 그 정치적 이슬람이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당이 주가 되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외곽 단체들 이슬람주의자 단체들은 이제 외곽에서 이렇게 무슨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떠도는 형태로 이렇게 좀 변방에서 머무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격 단체들 이슬람주의 과격 단체들이 전면에 들어서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 그거는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수는 많지 않지만 목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기성 집단이 연계가 되고 그 집단이 점차 주류화되고 백가에스와 같은 기존의 이슬람 정당들은 어떻게 자신의 이념적 포지션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변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지금 논문을 만들어 놨긴 하지만은 다른 이게 이 논문 이 지금 발표의 약점 중에 또 다른 약점 중에 하나가 2014년 총선에서 이제 제가 아무리 이제 뭐 스트레칭을 해봐도 2018년 17년 18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그 2018년에 이제 현재 조사를 했으니까 현재 나타나는 이슬람 정치의 양상은 그보다도 또 다를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백과에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겉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 소위 말하는 이슬람 정치의 그 강력한 그 소위 말하는 레디컬한 그 집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전당대회 비디오도 생중계로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당수가 된 아흐마드 샤이코의 연설도 들어보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뭐 어떻게든 뭐 겉으로는 자기는 오픈 파티다. 자기들은 열린 정당이고 우리는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을 지향하고 모든 그 경제 성장도 당연히 경제 성장과 소위 말하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도덕성의 함량을 당연히 둘다 비슷하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부의 소위 말하는 로컬 레벨에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금 이 연구의 기준으로서는 2014년이니까 특히 골론달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까지 있었던 정치적인 양, 그 정치 환경하고 2019년 정치 환경은 분명히 다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골론달로 같은 경우에도 백가에서 지지는 거의 안 변했습니다. 많이 안 변했습니다. 거의 뭐 한 0.5% 여유 남짓해서 그러니까는 뭐 이슬람 화, 그 골론달로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 화가 되든 말든 뭐 이슬람 할머니 이슬람 할머니가 오든 말든 백가에서의 지지율은 거의 안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백가에서는 그 여전히 복지정의당은 그 골론달로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지방 정치에서 아직까지도 소외되어 있다. 이슬람화가 진행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정당인지 이슬람주의자 정당인지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슬라믹 파티인지 이슬라미스트 파티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아시겠지만 학자들마다 정말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슬람주의자 정당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 그 당 강령에는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회 낙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영어로 치면 proselytization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그 파티 플랫폼에 그리고 그런 정당을 찾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슬람 인도네시아 이슬람 정당 이슬람 정당이라고 하면은 뭐 국민각성당 빼가베라든지 뭐 국민수권당 빼빤 같은 경우인데 그런 정당들은 이미 빤자실라 인도네시아의 세속주의라고 뭐라고는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은 비이슬람주의적 그 국가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물론 복지정의당도 그 반자실라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슬람 우리 인도네시아 사회의 플러스라이타이제이션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좀 물론 뭐 다른 뭐 하마스라든지 아니면 뭐 탈리반이든지 그런 데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이슬람주의자 정도로 좀 그 지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2019년 이후에 그 특히 인도네시아 폴리티컬 이슬람이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지금 언뜻 지금 생각하는 거로는 예전에는 민족주의자 정당으로 가장했었던 거린드라든지 아니면 빼데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이슬람주의자 정당들하고 엄청나게 지금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들의 이념적 변화가 변화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백가이스는 거기에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건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당 조직이 당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지금 2020년에 바뀐 지도부가 물론 울라마 출신이고 아흐마드 샤이코나 이런 사람들 지금 당 지도부 전부 다 지금 다 울라마 출신이고 그 종교 율법 학자들이지만 그래도 많이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덜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최경 선생님하고 또 다른 학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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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간 있으니까 또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 박재원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백가이스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사실은 이슬람 정당에 대한 또 이슬람이스트 정당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박사학위를 끝났으니까 백가베 뺀 빼빼빼 백가이스 다 이런 정도의 연구의 폭을 좀 넓히는 것도 굉장히 향후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서 네,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빼빼빼가 더 훨씬 더 그 골가루 집권 시기나 수라드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적 가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오고 민주화 이후에도 그 가치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히려 빼빼빼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필요한데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박정훈 박사님한테 기대하는 거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정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백가이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정당의 폭, 그 관계성들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아까 알리란 정치에서 1955년 선거에서 만드는 그 구조의 복잡성에서 그 정당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윤민지 박사님 혹시 리스폰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우선 감사합니다. 홍지영 교수님, 저는 늘 이렇게 그 정체성을 먼저 밝혀주셨잖아요. 난 파지티비스트다. 네, 이렇게 정체성을 먼저 밝혀주시면 저 같은 사람이 엄청 쫄리죠. 엄청 긴장하고, 이제, 뭐라, 뭐, 그 혼나기도 많이 혼나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아, 우선 되게 엄청 나이스하게 저를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뭐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 발표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피스빌딩, 스테이트빌딩 뭐 이런 게 계속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거를 대안하는 개념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여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얘기가 나왔던 걸 거고요. 그리고 동티모르는 이제 유엔 그 독립이 되고 나서 그 아니면 독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98년부터 2012년까지 유엔이 있었거든요. 유엔 미션이 5개가 변해가면서 계속 있었던 지역이어서 이제 스테이트 포메이션이라는 과정은 그거보다 훨씬 더긴 과정이라고 보고 이제 그 액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평화라는 것을 좀 질서의 기반으로 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거버넌스로 평화를 얘기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 빌딩이나 피스 빌딩 하시는 사람들이 인스티튜션이나 이제 거버넌스로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질서의 기반에서 이렇게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제 그런 평화의 얘기까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룰링이 무엇인가? 이게 제가 또 저도 이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룰링을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사람들 이게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뭐 글로 써 있거나 정의된 엄격한 제도, 그러니까 명확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전으로서 정해지는 거고 사람들이 나는 룰링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런 말로써 계속 그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 보통 사람 말하기에 동티모르에서의 뭐 신념 체계이기도 하고 질서이기도 하고 뭐 프랙티스이기도 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의 뭐 법칙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굉장히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동티모르에서 동티모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접연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규율하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건데 이것들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를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당연히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나 룰링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동티모르 사회에서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은 심지어 우리는 신앙이 두 개야. 가톨릭교회도 있고 룰링도 있지라고 얘기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거여서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제 그 눈으로 좀 새롭게 동티모르라는 곳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국가의 하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군대라는 것을 이제 제가 군대나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국가라는 것을 이제 정치적 폴리티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정치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루지 않았던 건데요. 네, 그렇게 돼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늘 듣는 또 얘기 코멘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동티모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외부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동티모르 사람들의 주체성이 어쨌든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그 주체성을 가장 중요성,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렇다면 그게 뭐 리버럴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동티모르 사람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게 또 다른 내러티브로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미시 서사들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어쨌든 두 분, 박정훈, 유은지 박사님, 유민지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토론해주신 두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훈 박사의 이제 톰스 홉스의 그 종교의 어떤 사용에 관한, 활용에 관한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문이 있겠습니다. 아마 이 앞에 발표했던 두 발표문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상반된 성격의 발표가 될것 같은데, 김준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8월에 박사 학위를 받은 김지훈입니다. 먼저 좋은 기회 주신 전재선 회장님, 그리고 부족한 발표문 토론 맡아주신 김지훈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략히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석사 박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석사는 한국 정치 사상을 전공했고요. 박사는 서양 정치 사상을 전공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홉스, 칸트, 니체의 정치 철학에서 그려진 신과 인간 개념을 주로 다뤘는데요. 근대 정치 사상에서 개인과 국가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 철학적 전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세웠었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바는 그 세속적인 정치 질서 형성에서 각 철학자들이 저서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에 종교적 논의가 상당 부분 들어있다는 부분을 참고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흔히 종교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성과 대척점에 있고, 그래서 어떤 계몽주의 그리고 합리적 진보 개념에 기반을 두는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통념이 있었는데요. 그 통념에 좀 새로운 시각을 전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소개 마치고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근대 영국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의 주요 정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리바이던 후반부에서 논의되는 종교 담론은 어떠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자리하고 있고, 홉스는 이러한 논의에서 왜 절대군주제를 옹호하기 위한 저작으로 알려진 리바이던에서 다뤘고, 이러한 종교적 논의는 그의 정치 이론 혹은 정치 철학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탐구하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표지를 살펴보시면 국가의 군주 한 손에는 이 검을 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이렇게 왕호를 들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왕호를 들고 있는 군주를 두고 홉스가 대목자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더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홉스 정치 철학이 지닌 특이점은 리바이던 1, 2부에서 그리고 있듯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권위뿐만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무효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는 홉스 또는 종교 전쟁과 여타 시민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에 다수의 지식인층, 정치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죄송합니다.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논의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홉스 정치 이론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주권자 외에 국가 내에서 자리하는 권위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 이성적 요소만으로는 모든 이들이 절대 왕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인간이 품고 있다고 하는 정념이라는 요소를 강조해야 하며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런 절대 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에서는 각 주장들을 살펴보았지만 특히 마지막 주장과 관련해서 홉스가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기독교 신념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현실적 영향을 주었나를 두고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홉스는 정치 철학자로서 성공한 설계자였나를 평가해보자 하는 부분으로 논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략히 기존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동안 홉스가 새 정치저작을 냈는데요. 이 법의 기초, 시민론, 리바이던 새 정치저작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정치저작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쓰였는지, 그리고 각각 저작들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 기존 연구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리바이던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술 시기별로 말씀드린 건데요. 리바이던까지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홉스는 통합적인 철학 체계를 구성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철학자로 홉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존스턴의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홉스가 정치 저작만을 따로 쓴 목적이 있음이 지적되었고요. 이에 더해서 홉스의 저작 내에서도 어떤 일부 변화들, 그것이 어떤 발전된 형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변화가 나타났음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퀀틴 스키너의 연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서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왜 리바이던 후반부에 해당하는 3, 4부에서 리바이던 총 1, 2, 3, 4 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후반부에 해당하는 3, 4부에서 홉스가 성서 해석에 특별한 주의를 구했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바이던 2부 마지막 장인 31장을 보면 홉스는 자신이 왜 이 짧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긴 서인데요. 자신이 표현하기에는 짧고 명료한 저작을 썼는지를 밝히고 있어서 이어지는 이후의 장들은 홉스의 눈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홉스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논의를 하나하나 논파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저술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리바이던을 당시 지적 토양에서 바라보면서 홉스의 종교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다시 밝혀오겠다. 무신론자가 아닌 홉스의 실질적인 종교적 관점을 밝혀내보고자 하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내에서 계시나 양심 등과 같은 종교적 문제를 두고 홉스가 어떤 일관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홉스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이러한 종교적인 논의를 통해서 수사학적인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오 스트라우스의 연구와 포커의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 맞춰서 제가 쓴 발표문에서도 리바이던 3부 마지막 장인 43장 장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하여인데 이 장에서 홉스가 다소 뜬금없이 성서를 해석하는 그의 해석 혹은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선 주목해 보았습니다. 해당 장의 마지막에 홉스는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는데요. 어떤 저작을 해석하는 진정한 빛은 그 저작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이다. 주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이런 일구에 구애되는 자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다. 성경의 원자들로 사람들의 눈앞에 먼지만 일으키고 모든 것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다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본 내용은 홉스가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저술을 쓴 목적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어떤 자신만의 해석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성서 해석을 다루면서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는지는 3부 첫 장 초반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커먼웰스, 기독교에 기반을 둔 국가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권리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이러한 문제는 하느님의 의지의 초자연적인 계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연적 말씀과 더불어서 예언적 말씀도 논의를 펼칠 때 논의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예언적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권위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홉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 권위자는 종교적 예언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 이미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증표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자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대로 주권자일까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홉스는 어떤 특정한 주권자를 저서 내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대신 홉스는 리바이던 마지막 장인 재검토와 결론에서 결론적으로 이 글에는 내가 아는 한 하느님의 말씀이나 선량한 생활 토대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이런 계시 해석에서 합법적 권위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홉스가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그리고 논문에서 제가 그렇게 주장하듯이 리바이더 후반부 역시도 그의 전체 논의를 뒷받침한 하나의 논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네, 홉스의 저작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신념과 복정이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법의 기초에서는 구원이 천국의 영생을 의미했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 지속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영생이 하느님의 왕국에서 내려온 신법을 따르고 믿기만 하면 따라오는 가장 단순한 결과라고 정의한다면 리바이던 3부 38장에서 홉스는 구원을 현세적 악,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겪게 되는 악에 맞서서 어떤 안전 혹은 심적 안도감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시적 안정은 사람들이 국가 내에서 주권자가 마련하는 안전을 위해 자연 상태를 탈출하기만 한다면 구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안정은 기존 사람들이 꿈꾸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원일 수 없는데요. 홉스는 이러한 구원은 하늘 위가 아닌 지상에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왕국에서만 유일하게 구할 수 있다는 다소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시에 이런 논의를 펼친 사람이 홉스만 있던 것은 아니지만요. 홉스가 이런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2부 30장에서 주권자가 지닌 책무의 절반 정도가 바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주권자가 지닌 권리, 권위, 그리고 책무는 흔히 홉스 연구에서 제기되어 오듯 종교적 관례는 시민들의 외적 행위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권자가 어떤 시민들의 신념을 바꾸려고 할 수는 없고 그 시민들이 종교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교활동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만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제가 주장하려는 바는 그들이 지니는 내적 신념 자체에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니는 내적 신념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3부 42장인 교권에 대하여라는 장을 살펴보면요. 홉스는 기독교 주권자에 관한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주권자가 대목자가 된다면 아까 그 처음 말씀드린 표지에서 나온 대로 대목자가 된다면 그가 지닌 또 다른 책무는 지상에서
하늘에서만 이룰 수 있는 하느님의 목적을 현실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내세우는 계율을 법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신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 시민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는 이렇게 되었을 때 기독교 국가에서 주권자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완전한 안정, 보호를 위해서 다가올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 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보아서 홉스를 주권자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라고 설득시키는 어떤 일종의 종교가나 신학자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홉스가 자신의 전체 논점인 항구적 정치 질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기보다는 철학을 할 수 있는 풍족한 토양을 제공해 한다는 점에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적 논의가 한참 이뤄진 이후에 4부 46장인 공허한 철학과 허구의 전설에서 생기는 어둠에 대하여서 다소 뜬금없이 철학 주제를 꺼내고 있는 점 때문인데요. 여기서 홉스는 여가, 레저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일반적인 진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가는 철학의 어머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홉스가 내세운 정치 철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를 질문했는데요. 홉스는 철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도덕성을 새로운 교리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빠른 길을 제공하는 유용성을 갖고 있다. 나중에는 유틸리테리안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홉스의 정치 철학은 기존 연구 검토에서 논의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리바이더는 현세에 세우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홉스는 스스로 자신이 주장이 이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플라톤이 과거에 세우고자 했던 국가처럼 무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논의가 어떤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무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자신도 그와 같은 논의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홉스가 내세우는 국가는 실제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쿠스트라는 홉스가 시민들 간 평등을 하나의 고상한 거짓말처럼 사용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주권자를 따르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 미신을 형성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지닌 어떤 신념은 이성이나 이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고 이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홉스는 종교가 지니는 힘을 사람의 힘으로는 억누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홉스가 내세우는 정치적 논의의 전제가 국가 전체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듯이 근대 정치 철학에서 제기된 이성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종교를 사람들에게 주입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스트라우스는 공포의 기반을 둔 부르주아적 도덕성을 홉스가 제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종교가 지니는 힘을 억누를 다를 길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스트라우스의 주장처럼 또한 그 공포의 내용이 흔히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듯이 자기 보존만을 위한 위험으로부터 회피가 아니라 제가 본문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듯이 사람들이 구원을 찾기 위한 다른 수단의 부재로 인한 막연한 어떤 심적, 정신적 공포로부터 공포를 쓰는 리바든 3, 4부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고 결론 짓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바이던 후반부에서 홉스는 자신이 펼치는 신학적 논의가 전체 주장하고자 하는 절대 왕권을 수립하는 목적과 부합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이 절대적 주권자가 시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대목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고 또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를 맡을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홉스는 이 논의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을 정치 질서 내에서 머무르며 절대 군주를 따르게 할 때 이성의 역할도 분명 중요하지만 또 필요하지만 공포라고 하는 정념이란 요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 위협, 즉 잔혹한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념을 자극해야 함을 홉스가 논의했던 것이 주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사람들이 구원을 찾기 위한 다른 수단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정서적 공포를 자극해야만이 홉스가 그린 정치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종교 담론이 홉스의 정치 이론 혹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 철학 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홉스는 인간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이를 통해 확보된 여가를 통해서 정치 철학, 즉 홉스의 정의에 따르면 좀 더 원활한 정치 질서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의 면모가 되었지만 그가 구성하는 정치 사회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철인왕 프로젝트와는 달리 정치적 타원에서는 어떤 신학적 요소의 상당 부분 기대어야만이 자신의 철학적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는 따라서 홉스의 정치 이론 내에서 정치 철학과 정치 신학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김준 박사님 토론은 제가 맡았는데요. 그 오늘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아, 제가 처음에 그 무지에서 동남아시아 두 분 발표하신 먼저 발표하고 김준 박사님 나중에 따로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포맷을 짰는데 뭐 결국 오늘 그 새 논문의 새 발표문의 공통된 주제가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였다는 점에서 새 논문을 같이 발표하고 같이 토론해도 예 그 이상하지 않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뒤늦게 후회가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김지윤 박사님 8월 달에 지금 막 학위 받으셨다니까 예, 그 졸업 축하드리고 학위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예, 오랫동안 논문을 저는 그 홉스만 쓰신 줄 알았다면 사실 홉스의 종교 그 리와에서는 두 번째 파트만 가지고 쓰셔도 충분히 한 편의 논문이나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이런 충분한 그러한 그 내용인데 분량인데 사실은 그 칸트와 니체까지 지금 아우르시는 그런 논문을 쳤으니까 굉장히 그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보통은, 그, 리바이선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1, 2부만 읽어도, 읽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2부만 읽고 많은, 그 인간 본성을 다룬 1부도, 그, 처음부터, 그,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3, 4부 내용, 예, 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그 홉스의 그 홉스 리바이선을에 관한 이런 논문을 쓰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제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면 저도 그 2부를 제대로 읽어본 적은 거의 없어서 아마 여기 지금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공진성 교수님도 계시고 네, 박성호 교수님도 계셔서 전문가적인 어떤 토론은 네, 그 두 분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냥 읽으면서 비전문가, 비전공자의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느낀 바와 그다음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조금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받은 건 이제 2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그 영어로 된 그 발표문이고요. 그래서 아마 박사학위 논문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다 읽지 않고 이 20페이지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120페이지 발표문을 읽으면서 지금 느낌은 굉장히 어떤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다는. 예. 그래서 그 아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그 파트에 가면은 섹션에 가면은 그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결론에 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 비전문가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그 성질이 조금 급한 예, 그런 그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국 홉스가 1, 2부의 그 분량에 맞먹는 3, 4부에서 그 종교에 관한 신의 왕국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1, 2부에서의 그 이 절대 정치체로서의 어떤 리바이어선 1, 2부에서 이제 그 홉스가 얘기했던 네, 그런 정치 철학의 어떤 주요 주장을 서포트하려는 그러한 그 이 목적으로 3, 4부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런 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김지훈 박사님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3, 4부 기본적으로 서포팅 롤인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결론 부분에서 홉스가 그 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오늘 3, 4부의 이제 거의 제일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장에서 그쪽에 그 몇몇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그 절대 권력의 어떤 그런 그 서포팅 롤을 종교에서 기대하면서도 홉스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에 관해 정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뭔가 민망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철학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노블라이 예, 그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스트라우스의 개념인데 예, 그 스트라우스의 어떤 그런 그 내용도 나오는데 특히에는 이게 어떻게 이제 잘 엮이는지가 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잘못 하면은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게 너무 이 보면은 그 확대해서 해석해서 다른 그 전체적인 어떤 요지를 어떤 다른 해석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는 생각은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칸트와 니체까지 포괄하는 그런 그 칸트와 니체 그런 어떤 세 명의 사상가의 종교 정치에 관해 관해서 이제 첫 번째 챕터이고 따라서 아마 그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칸트 니체를 거치면서 아마 그 결론 부분에서 이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 홉스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뭐 결국엔 그래서 그 3, 4부의 그 긴 내용이 1, 2부의 어떤 그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어떤 그런 주장을 그냥 그 이 증명하고 강화하고 보완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냐.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그 홉스에 관한 논의만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그 흥미진진한, 흥미로운 혹은 좀 뭔가 이렇게 반전의 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아마 그 반전을 얘기했던 그 결론 부분에서의 어떤 몇몇 구절을 노블라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몇몇 그 철학자에 관한 홉스의 논의에서 찾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본격적으로 그 설득력을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그 와닿게 이렇게 그 논의가 전개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그 공부가 많이 된 그러한 그 내용이었고요. 아마 지금 그 아까 이 결국에는 지금 이 앞에 두 분의 발표와 함께 얘기하셨다. 정치와 종교에 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 전체 학위,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모르겠지만, 듣는 생각은 요즘 뭐 지금 아프간 사태도 있고, 그런 그 종교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두 양자 간의 어떤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어떤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홉스의 논의가 단순히 이렇게 그 서양 정치 사상에서 이 종교와 정치의 어떤 그 관련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그 이 커런트한 커런트한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어떤 그 이 홉스를 읽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아마 그런 내용도 좀 나오면은 세속화 문제도 그렇고요, 세속화 탈세속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왔으면은 굉장히 그 이게 단순히 정치사상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그런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코멘트 이 정도고요. 혹시 그 홍진선 박사님 그 듣고 계시면은 혹은 박성호 교수님, 아 지동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더 아프시거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래도 지도 교수님이 등장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그 홍진선 교수님 그 이걸 마이크 키셨는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홍 교수님? 아, 네, 지금 뭐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냥 청중으로서 그냥 들은 감상을 이야기해. 아, 네, 당연히 예.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민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김지훈 박사님 발표 논문 사실 굉장히 저는 그 발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어떤 점에서 전 재밌게 들었었냐면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정치학과에서 왜 정치 철학이 필요한가, 정치 사상이 이제 티어도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점점 그 다시 말하면 철학자와 정치 세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정치 세계에서 그 정치의 신화화,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가 되고 종교가 정치가 되는 이게 과연 정치인지 종교인지 도대체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 저는 그 홉스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철학과 정치 혹은 정치 사상과 정치 세계와의 관계에서 비판적 정치 철학의 과제란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이성 혹은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 권력의 정당성을 캐묻고 따져묻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균열을 내는 그런 것들이 비판적 정치 철학의 과제라고 한편에서는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편 계속 듣다 보면 아 좋아 좋아 그렇지 이런 크리티컬한 그 뷰포인트가 필요하지 아 근데 다 좋은데 됐고 지금 어쨌든 통치 관점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중요한 뭐 다 이야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지 하지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긴급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성적 합리성 뭐 다 뭐 비판적 정책 좋지만 결단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통치의 관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들이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이 두 가지가 특히 이제 파국의 시대에 이런 물음들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김지훈 박사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바이마르 시대에 홉스가 굉장히 다시 부각이 되면서 칼 슈미트 같은 경우는 홉스를 결단주의적인 정치 신학자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하는 그런 흐름이 한편에서는 읽혀졌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레오 스트라우스처럼 어떤 국가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비판하는 비판적 정치 철학자의 모습을 홉스로부터 읽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함께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 홉스가 그 결단주의적인 정치 신학자,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공포의 문제, 그리고 또 미신의 문제 혹은 신화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끌어와야 된다. 이거를 놓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슈미트적인 문제의식이 홉스에 깊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홉스가 다 해소되지 않는다. 홉스가 세우고자 했던 홉스가 건설하고자 했던 리바이어던에는 사실은 홉스가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면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그것들 전체를 비판 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비판적 정치 철학의 그런 흐름을 또 홉스 안에는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레오 스트라우스는 또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 이제 글로벌 재난 시대 특히 정치와 종교가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했었든지 규합하려고 하는 그 정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규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과 그리고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 근원에서부터 다시 출발시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정치 철학의 자리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홉스 안에는 다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저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논의를 정리하셨을 때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여가 레저를 통해서 그 더 바람직한 정치 혹은 더 원활한 정치 질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정치 철학의 정치 철학자로서의 면모가 홉스에게는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신화적인 요소를 상당히 기댈 수밖에 없는 통치를 위해서는 레토릭이든 그것이 초월적인 신비든 아니면 세속화된 어떤 방식의 유사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든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고민을 홉스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저는 슈미트 스트라우스 논쟁을 읽었을 때 슈미트는 통치 관점에서 홉스를 끌어갔었고 그리고 스트라우스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망명자의 시선에서 국가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혹은 국가와 결합되어 있는 종교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그 어떤 그 자리가 있거나 했는데 김준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면서 오늘날 그 철학과 정치와의 관계는 무엇이어야 될지 그리고 또 그 정치 세계 내에서 종교적인 요소 혹은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유사 종교적인 차원을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배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코멘트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그 김준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은 김준 박사님, 예, 그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멘트 해주신 김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논의를 좀 더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이후에 확장 가능성까지 이제 열어준 손민석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신비 좀 더 그 주장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치 철학과 정치 신학의 관계 또 일반적으로 그 상태에 있으면 홉스 안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놓여 있나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제 역량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정치 철학 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가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또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하는가를 약간 손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철학자가 그 정치 사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고민한다고 한 반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안정적인 정치 사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철학자가 내세우는 이런 가르침 혹은 절대 왕권인 주권자가 하는 명령이 어떻게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는 철학을 통해서는 어렵다고 홉스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철학을 통해 설득하거나 주권자로 인해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은 종교를 통해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아니면 근본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주고 그거에 대해 인도의 방향을 주권자 혹은 국가 자체가 제시해 줘야만 한다. 그래서 정치 신학적인 방향으로 홉스도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논의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논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더 잘 드러나지 않아서 토론해 주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짚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 논의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점,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 혹은 현대 이론, 현대 정치 사회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치와 종교의 일반적인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속화적인 관점이 부여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논문을 다 읽어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논문의 이제 서론에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서론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본론의 각 장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홉스 장 내에서도 그 부분들이 좀 더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테크니컬하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각 섹션별로 정리가 좀 덜 된 면, 그래서 각 섹션 간 연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두 시간을 훌쩍 넘겨서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세 분 박사님의 좋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박사님께, 세 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홍지원 교수님, 최경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신진 박사들을 위한 이런 그 자리를 네 번째니까 적어도 앞으로도 한 두세 번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제정치학회 전재성 교수님, 전재성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실무는 장기영 박사님, 우리 기획 이사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물론 감사하지만은 특히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실 때 별다른 뭐 사례도 못하고 모시는데 그래도 항상 이 일종의 후배 학자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주시고 아주 꼼꼼히 읽고 토론을 해주셔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까 김주석 선생님 말씀처럼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기획을 하려고 하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장기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빡 빼먹었네요. 아, 네. 그럼 이곳으로 제4회 네 번째 신진 학자 발표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